이 노래는 오늘 좀 자기 PR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사운드 클라우드가 있어요. 그래서 아주 종종 너무 좋아서 막 못 견디는 노래가 있으면 부르기까지 해요 제가. 그래서 뭐 커버곡도 있고 뭐 아니면 음원으로 발매하기 전에 어떤 데모나 스케치 버전의 음원도 사운드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해놨는데요.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는 원래 크리스마스에 별 감흥이 없는 사람인데 이 캐롤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 조남이 뭐였더라? 엄청난 재즈의 거장 할아버지가 계세요. 그래서 막 엘라 피츠제럴드랑 막 같이 막 스캣 대결하고 막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. 톰 뭐였을 텐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저는 그 선생님의 버전인 Christmas Time is Here라는 노래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커버를 했었는데 그 노래를 오늘 한번 또 불러볼까 해요. 자, 가자, 대화. 그래서 할게요.
그래보자. 몇 곡이나. 세 곡 정도 남았네요. 누구야? 에? 에? 세 곡 정도 남았는데,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그 주문이 있잖아요. 공연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외치는 그 주문이 있잖아요.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거.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염원을 한다면. 근데 여기가 참 앵콜을 면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. 그쵸? 그래서 사장님이 그걸 계획하신 것 같아. 아, 네. 아무튼 뭐 앵콜까지 하면은 마마마 곡이 남았네요. 이번 어떻게 좀 이렇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네. 아, 감사해요. 아, 이게 좀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여러분들이 슬슬 좀 올해가 어땠는지를 좀 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여러분은 뭐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? 뭐 좋았나요? 좋아서 우리 따봉 한번 좋았다면 다행이고. 저는 조금 이따가 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, 근데 항상 모두가 아무리 원하는 해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속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일종의 뭐 결핍이라든지 갈증이라든지 결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정말 뭐 아무런 결핍이 없었다, 갈증이 없었다라는 인생이 있나? 늘 생각해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. 제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언젠가 제가